하루 30분 영어에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배우는 데일리 잉글리시 튜터 윤소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음식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에 대해 함께 공부해봤죠? 그럼 오늘은 어떤 걸 배울지 다들 기대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라디오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의 전화영어 튜터 소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뭐하며 지내시나요? 개강한 지 어느덧 3주 정도가 되어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무언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 여러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꿈, 인생의 가치관 성립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냐고요? 에이,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들의 인생도 함께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너무 진지하다고요? 그럼 사담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데일리 잉글리시 코너 시작해봅시다. 데일리 잉글리시의 첫 번째 레슨 앤 게스. 오늘은 비교급과 최상급이 들어간 영어 표현들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 데일리 잉글리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너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비교급과 최상급 문법들이 나오냐고요? 에이, 여러분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기. 오늘 알려줄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듣다 보면 정말 쉽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알려줄 첫 번째 영어 표현은 바로 still입니다. 어? 나 이 단어 아는데. 이 단어는 여전히라는 뜻이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아요. 여전히라는 뜻의 부사이죠. 그런데 이 still이 무언가를 비교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예문을 들려드릴 테니 잠시 듣고 오도록 할까요? Are you living the life of your dreams? Whoa, that's a hard question. Okay, then what would you do if fear was not a factor and you could not fail? That question is still more difficult. Audrey Mika의 Why You Gotta Be Like That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려드린 대화문은 잘 들으셨나요? 한국어 해석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 조금 어려우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한 번 더 읽고 한국어로도 해석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Are you living the life of your dreams? 넌 너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니? Whoa, that's a hard question. 와, 그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Okay, then what would you do if fear was not a factor and you could not fail? 알겠어.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 만약 너가 어떤 거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무얼 해도 실패하지 않는 게 보장돼. 그럼 넌 뭐가 제일 하고 싶어? That question is still more difficult. 그 질문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대화문 잘 들으셨나요? 질문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오하고 또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반면 대답하는 사람은 살짝 김 빠지는 대답으로 저도 말하면서 피식했던 대화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still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다들 예상하셨나요? 맞습니다. still은 무언가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더, 더욱이라는 뜻으로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랍니다. 대화문 속에서는 처음 대답하는 사람이 그 질문은 어려운데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후 다시 대답을 할 때 그 질문은 더 어려운데 라고 대답한 점에서 still은 더라는 뜻을 가진다는 점을 다들 유추하셨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 배워갔으니 오늘 직접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직접 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는 겸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Love의 I Like Me Better 듣고 왔습니다. I like me better than I'm with you. 너와 함께 있어야 내가 더 좋아져라니.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리고 노래 가사도 오늘의 영어 표현 테마인 비교급과도 관련이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감미로운 노래에 푹 빠져버린 것 같죠? 자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엔 조금 더 신나게 달려가 볼까요? 그럼 두 번째 코너 팝팝팝 시작할게요. 오늘 팝팝팝에서 소개해드릴 팝송 기대되시죠?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신도 나는 유명한 팝송입니다. 바로 켈리 클락슨의 What Doesn't Kill You Stronger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파워풀하게 되면서 우울감을 떨쳐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노래가 하나쯤은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추천하는 팝송 What Doesn't Kill You Stronger 가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노래 가사를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릴게요.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영어만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번엔 한국어와 함께 다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널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널 더 강하게 만들어. Stand a little taller.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다는 게 아니야.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널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널 싸움꾼으로 만들지. 라는 뜻이에요. 노래 가사가 얼핏 들어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기도 한데 약간 공격적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 노래 속 가사 중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니체가 한 말이랍니다. 이 노래는 헤어진 연인에게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듯 나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너와 마찬가지로 너도 나에게는 죽이지 못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팝팝팝에서 알려줄 영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바로 stronger입니다. strong의 비교급 단어로 더욱 강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애인과 헤어져 슬픔에 잠기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고 멋지게 털고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가사입니다. 어때요? 가사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힘이 나지 않나요? 이 가사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이겨내시길 튜터 소영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며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듣고 올게요. 켈리 클락슨의 What Doesn't Kill You Stronger 듣고 왔습니다. 휴, 오늘 되게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새 중반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와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여러분, 요즘 다들 주말에 뭐 하세요?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쁘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주말만큼은 편하게 쉬고 계신가요? 열심히 달리려면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편하게 쉬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해외 드라마 정주행하는 거 어떠세요? 제가 재미있는 해외 드라마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는 폴링 위드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미국의 FX 드라마 The Americans입니다. 사실 FX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평소 FX 장르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관심이 생겨서 어느새 푹 빠지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표현은 a little입니다. a little이라니?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알쏭달쏭하지 않나요? 이럴 땐 역시 직접 대화문을 듣고 설명을 들으면 더욱 이해하기 쉽겠죠? 그럼 드라마 속 일부 발췌한 대사를 들여다볼까요? So, were you like burning crosses and shit with those guys or like Heli Hitler? It was a little deeper than that. 잘 들으셨나요? 조금 어려운 표현과 비속어가 함께 들어가서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는 한국어 해석과 함께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So, were you like burning crosses and shit with those guys or like Heli Hitler? 그들과 십자가도 태우고 히틀러 숭배도 하고 그랬어? It was a little deeper than that. 그것보다 좀 더 심했지.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Jason Mraz의 I'm Yours 듣고 왔습니다. 한국어로 의역을 해서 들어보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대사의 극히 일부만 발췌해서 들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폴링위드 클립은 드라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 드라마 대사 속 영어 표현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방금 듣고 온 대화문에서 영어 표현 a little 잘 캐치하셨나요? 네, 맞아요. a little은 deeper이라는 비교급 단어를 강조해주는 영어 표현이에요. 한국어로 해석해보자면 좀 더 혹은 더 라는 뜻이에요. It was a little deeper than that은 그것보다 좀 더 심했다, 깊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비교급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벌써 데일리 잉글리시의 새 코너까지 모두 마치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영어 표현들은 배움에서 그치지 마시고 직접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데일리 잉글리시는 이쯤에서 정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데일리 잉글리시를 다시 듣고 싶다면 유튜브와 다오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찾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예진 PD 수고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화영어 튜터이자 데일리 잉글리시 DJ 윤소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적인 영어 표현과 명언으로 찾아올게요. Thank you. See you soon.